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이곳. 관광객에겐 필수 여행 코스, 연인에겐 데이트 명소. 한국의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통 문화거리 인사동입니다.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명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데요. 깔끔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으로 남녀노소 모든 이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카페.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가볼까요? 향긋한 커피향으로 손님들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 카페에 들어서면 누구든 사진부터 찍기 바쁘다고 하는데요. 근데 온도나 느낌의 카페인 것 같아요. 무슨 유리 창이 있어서 카페 느낌이 좋아서 보게 됐어요. SNS상에서도 인기 폭발.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진이 올라온다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가게 컨셉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컨셉의 카페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다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계신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심상치 않은 남자. 정체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인테리어를 다 해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공간이 아닌 꿈을 창조한다. 강원용 씨입니다. 브랜딩을 해가지고 이 카페 이름 카페에서 이제 있는 메뉴판, 그 다음에 수많은 패키지들을 저희가 이제 다 디자인을 잡아드려요. 통일감 있게 하나의 브랜드같이. 공간에 어울리는 이미지와 색깔로 브랜드 고유의 콘셉트를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다양한 브랜드가 원용 씨의 손을 거쳐 탄생되었답니다. 광주에 위치한 원용 씨의 회사.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의에 열중하는데요. 요즘 개인 창업자가 늘어나면서 브랜딩 의뢰도 밀려들고 있답니다. 3D 작업은 브랜딩의 필수 과정. 이런 3D가 없으면 어떠한 자재가 쓰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마찰이 거의 나올 일은 없죠. 3년간 성공적으로 마친 브랜딩은 150여 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선 유명하다는데요. 꽃집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꽃집을 시작하는데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개인들도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브랜딩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브랜딩으로 승부수를 던진 원용 씨. 하지만 그의 새로운 도전엔 걸림돌이 있었답니다. 자금난을 겪게 된 건데요. 원용 씨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죠. 은행에서 제 신용대출로만으로는 금액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비쌌어요. 그는 우연히 알게 된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데요. 기본적인 상담과 꼼꼼한 실사,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기업 특례 보증의 조건을 갖춰 보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6개월 이내에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라든지 39세 이하의 청년 사장님이 창업을 하신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정성과 열정이 더해져 3년 만에 번듯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데요. 쉴 틈 없이 어딘가로 향하는 원용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견 카페랑 애견 랜드, 애견 수영장을 하고 싶다는 이제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상담해드리러 가고 있어요. 고객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갑니다. 안녕하세요. 30여 분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곳. 지체할 것 없이 의뢰받은 건물부터 살펴야겠죠. 그 강아지들 노는 모습을 봐야거든요. 그 때문에 악기가 다 유리로 되는 거죠. 고객 만족을 위해 상담과 실측은 필수. 오늘도 그는 예비 창업자의 꿈에 힘을 보태며 자신의 꿈을 펼칩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린 브랜드가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도 전통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실측을 하고 있어요. 꿈을 안고 창업에 도전하는 수많은 청년들. 그들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